무슨 일 있어요? 아니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기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. 진정하라는 건 보통 감정 가라앉힐 때 쓰는 말인데 기관에 뭘 진정하라는 거죠? 아, 내가 말한 진정하다는 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. 진정하다,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. 멀리서도 막 그 사람만 보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진정한 사랑의 내 몸에 그딴 거 다 헛소리야. 여기서 진정하다는 참, 진의 발을 정을 사용한 형용사로 참되고 올바르다를 의미해요. 예를 들어서 진정한 친구, 진정한 민주주의, 진정한 애국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제가 말한 진정하다는 늘어놓을 진의 뜻 정을 쓴 동사로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다를 뜻하는 거예요. 아, 이제 알겠어요. 기관에 진정한 일이 잘 되길 바랄게요. 네.